투 캠프 수료 후 운이 좋아 한 달 만에 최종 합격을 하였다. 합격의 기쁨이 지나고 난 후 다시 그 회사를 다닌다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면접에서의 회사의 분위기 보았을 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회사를 나타낼 수 있는 점수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자플래닛 평점이 3.5점대 이상이었고 후기들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총 1시간 40분의 출근 시간, 3번의 완승, 배차 간격 20분에서 30분, 자차가 없는 나에게는 회사의 위치는 너무나도 멀었으며 단순 먼 것도 문제지만 출퇴근 과정이 쉽지 않았다. 전 직장도 출근 시간이 약 1시간 30분이었지만 그래도 앉아갈 수 있는 노선과 한 번뿐이 환승이었기에 지난 3년간 출퇴근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곳을 가게 된다면 이 출퇴근길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너무 금방 지칠 것 같았다. 더불어 정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좋은 처우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적은 연봉에 수습기간 3개월간은 월급의 80%, 식비 미지급 등의 조건 등의 요소들이 나를 더욱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고민들을 주변 개발자 지인들과 부트캠프를 같이 한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다들 이제 시작인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금방 합격하는 것을 보니 좀 더 준비를 하거나 배웠던 것을 조금만 더 잘 따라다니면 분명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을 것이라 해주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나 또한 물론 얼른 개발자를 되고 싶은 건 사실이겠지만 조금은 더 도전해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좀 더 준비를 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가보기로 결정을 하였다. 결국 나는 회사에 합격 취소 의사를 전달하였다. 나에게 정말 큰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회사 출근을 취소한 이후로 나는 다시 전과 같이 매일 공부를 하였다. 하지만 뭔가 자꾸 허전하였다. 분명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 만족감이 없는 느낌이 들었다. 지난 약 3개월 동안 부트캠프에서는 매주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 나를 세워가며 쉼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수료하고 나니 정말 수능이 끝난 고3처럼 모든 게 끝나버린 기분이었다. 분명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았다. 그런 자신이 짜증이 났다. 그렇다고 1도 아무것도 아는 것은 아니었다. 매일 6시간 이상의 공부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스스로 만족이 되지 않았다. 새로운 지식들이 쌓이는 것들보다 기존에 배워왔던 것이 점점 잊혀져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여도 짜증이 났으며 그렇다고 쉬는 것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점점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스스로 갇히게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음은 불안하였다. 이러다가는 시간은 오히려 지났지만 능력은 더 떨어지는 사람이 될 것 같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취업을 해야겠다고 다시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나는 멈췄던 취업 활동을 결국 다시 시작하게 매일매일 이력서를 다시 쓰고 예상 면접 질문, 코딩 테스트 등을 준비하며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다. 처음에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인지를 판단하고 지원하였다. 그 다음에는 출퇴근이 너무 멀지 않는 회사인지를 판단하였다. 자플래닛 점수가 너무 낮은 회사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나만의 기준들을 세워가며 지원을 하려하니 현 상황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는 10군데 미만이었다. 그곳들을 다 지원하고 나니 다른 채용 사이트들을 뒤져보아도 지원을 할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지원한 모두 서류 탈락을 하였다. 그 후에 기존들을 버리거나 낮추었고 출퇴근만 가능할 수 있는 회사면 다 지원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지 않았다. 대부분이 서류로 탈락을 하였고 나름 잘 봤다고 생각했던 면접도 결국 다 탈락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도 읽지 않는 서류 지원 내역과 탈락뿐이었다. 점점 그렇게 부트캠프를 수료했을 때의 자책감은 사라졌고 나의 도전은 그냥 무모했던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개발자로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일까라도 생각도 했다. 그리고 어쩌다 유튜브에서 요즘 신입자 개발자들의 스펙이라는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았다. 그에 비하면 정말 나는 뭐도 안 되는 사람 같았고 내가 저 정도 실력까지 가려면 얼마나 해야 할까라는 고민만 들었다. 이젠 더 이상 지원을 할 곳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 안 가본 채용 사이트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내가 배워왔던 기술 스택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다면 다 지원을 하였다. 멍망대에 방향을 잃어버린 배 같았다. 이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 취업이란 문을 넘어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 준비를 더하기엔 나의 멘탈은 너무나도 깨져버린 상태였다. 공부를 하기만 하면 스스로에게 우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회사들이 나를 알아봐줄까? 이렇게 자존심이 바닥에 다다르다 보니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건축으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조차 들었다. 무모한 도전을 한 건 아닌지 후회가 되기도 했다. 이때의 나는 퇴사를 한 지 6개월 차였다. 당장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매월 들어오던 돈이 있다가 없이 소비만 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왔다. 직장 생활을 할 땐 그렇게나 탈출하고 싶었지만 나는 월급이라는 시스템에 중독되어 있었다. 들어올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도 같이 겪다 보니 나는 점점 조급해져 갔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고 공부에도 집중을 할 수 없었다. 점점 피폐해져만 갔다. 나는 원시인이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글에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나와 같이 비전공 출신이었다 개발자를 하고 있는 형이 잘 지내고 있냐고 연락이 왔다.